바퀴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남북정상회담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정이 또 남아있는지 잠시 후에 김창수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설명 들어보겠고요. 오늘 그 해외의 로봇 학자들이 우리 카이스트와의 연구협력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카이스트가 킬러 로봇을 개발할 우려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카이스트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밝혀왔는데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꿈에 드리는 정치 토크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자유한국당의 개헌안까지 정리가 돼서 이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자유한국당 황영철 간사의 토론 들어보시고요. 세월호 참사 4년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옵니다. 4.16 재단이 설립 추진되고 있다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4.16 연대 박래군 공동대표의 이야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의전, 경호, 보도 이런 주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김창수 보좌관을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점심도 거르고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토론했다면서요? 예, 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협의들을 북측과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오늘 했던 실무회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좀 결정된 사항들이 있나요?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처음 실무회담을 한 겁니다. 예. 의전과 경호, 언론 보도 이런 주제로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들은 의제와 함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예. 몇 차례 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뭐 합의한 것을 발표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궁금한 게 4월 27일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결정이 된 거예요? 아직 그것도 논의가 더 필요한 겁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정상회담 일정을 임박해가지고 발표를 하지 이렇게 일찍 미리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건 이제 정상회담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겠죠. 예. 양국 정상들의 의전이나 또는 경호 안전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예. 특히 일반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정상회담도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남북관계에서는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북측 최고위급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측 측에 내려오는 회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미리 그 일정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을 합의하거나 미리 공개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이게 또한 외교적 걸레이기도 합니다.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조차 그 임박해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예, 예. 또 많은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를 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측 그 평화의 집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내려오는지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앞에까지 가서 맞이하는지 이런 건 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가지는 그 관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회담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합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측 지역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정보를 통해서 물론 그 판문점이라고 하는 공동경비구역은 매우 제한된 공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공동경비구역은 남북으로 400m, 동서로 이제 800m의 아주 그 좁은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 공간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과연 그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올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옆길로 해서 차량을 타고 넘어올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당연히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방법 역시 남북 간에 보다 더 많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마 세세하게 협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창수 보좌관이 저희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없군요. 예, 오늘 남북 정상회담 그 이런 의전 경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그 실무 대표단으로 합의했던 실무 대표단으로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앞으로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 예. 이런 정도로만 지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TV 생중계는 됩니까? TV 생중계도 언론에서 TV 생중계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은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진행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할 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나 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우리가 두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의 정상회담도 모두 실무회담이 세 차례가량 진행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됐을 때 예. 발표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궁금한 걸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일반론으로 가서 예. 이번 정상회담 뭐 핵심 의제는 역시 비핵화 문제가 되겠죠? 물론이죠. 비핵화와 평화 체제, 뭐 또 남북 관계 개선의 세 가지 의제를 우리는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 역시 이제 비핵화가 중요한 것일 텐데요. 왜 비핵화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있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의 배경을 짤막하게 살펴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그 전에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미사일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관계가 많이 진전된 상태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의 경우에는 6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가장 고도화된 상태에서 그렇죠. 북미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예. 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바로 열리게 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예.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회담이라고 봅니다. 예. 북미 간에 사실 비핵화는 협의가 돼야 결론이 나는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남북 사이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하겠다. 핵과 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 예. 한미합동 군사를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동안에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하고도 협상하지 않고 또 미국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은 미국하고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남한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 전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 사회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은 결국은 또한 미국과의 북한에서 또 최종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꼭지를 따고 예.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아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하니까 정상회담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셔틀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볍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국빈 방문이라는 게 있고 네. 또 공식 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무 방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셔틀 정상회담 또는 뭐 실무 방문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예. 조금 더 가볍게 남북한이 정상들이 만나서 예.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판문점, 뭐 평양에서 판문점, 뭐 금방금방 가니까 수시로 예.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창수 보좌관이었습니다.
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해외의 저명한 로봇 학자 50여 명이 한국 카이스트와의 연구 협력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카이스트가 이 민간 군수업체인 한화시스템과 연대해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이런 걸 만든 거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양대학교 융합시스템학과 로봇공학자죠. 한재권 교수 연결합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재권입니다. 예.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간 해프닝이긴 한데요. 예. 뭐 자초지종을 좀 설명드리면, 예, 그 토비 월시라는 호주의 그 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인데, 예, 아, 이분이 AI에 관한 뭐 오피니언 리더격입니다. 예. 아, 어느 날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카이스트가 그 살상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인간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살생하는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격을 해달라. 예.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카이스트하고 같이 연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상했죠. 저희가 듣기로도. 그래서 예, 바로 카이스트의 그 신성철 총장님께서 오늘 성명을 통해 해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해는 풀린 것으로 보여줘서 보이콧하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오해가 그럼 왜 그러니까요. 벌어졌느냐 하는 건데. 예, 예, 예.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국방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 예, 이거 만들 때 기사가 나가잖아요. 기사가 예, 나갔는데 해외 예, 쪽으로도 기사가 나갔는데 기사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의 말들이 써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카이스트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할 거다. 어. 카이스트 to development AI weapons 이렇게 예, 써놨어요. 예예예. 예. 그런데다가 또 기자분이 좀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쓴 것 같은데 예, 그 AI 로봇, AI 무기, 그 인공지능 무기가 뭐냐라고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 보충 설명에 인공지능 무기란 인간의 통제 없이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기다. 어이구. 설명을 해놓으니까 어이구,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던 거죠. 인간의 통제 없이 목표를 제거하는? 예,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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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공지능 학자들과 로봇 예, 하시는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기자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였죠. 어. AI 무기가 뭐냐라고 예,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 쓴 문구였는데, 아, 읽기에 따라서는 그게 카이스트가 인간의 통제 없이 작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구나라고 네, 읽혔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 무기,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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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오늘 카이스트가 해명한 건 절대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겁니까? 예, 그렇죠. 사실도 아니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우리는 그런 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거다 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센터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는? 아,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단기 목표 네 가지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 그 뭐 해저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무인 잠수정을 또 개발하는데, 아, 무인 잠수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뭐 자기가 알아서 이제 주행하고 이런 예,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항공기 훈련 시스템이라든가, 예, 또는 물체를 추적하는 인식 기술이라든가, 예, 이렇게 사람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을 인공지능으로 조금씩 대처해가는 이런 예, 인공지능 기술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기는 아니고 무기는 네, 아니고 네, 킬러 무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인공지능 시스템은 맞습니다. 무인화해가는 과정이고요. 예.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오히려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총장의 해명을 그러면 토비 월시 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받아들일까요? 네, 받아들였다라고 저 전해 들었고요. 아, 해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예, 예. 인공지능 연구자, 로봇 연구자들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 합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 킬러 로봇 개발은 진짜 없습니까? 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좀 정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인화된 로봇들이 지금 어떤 군사적인 행위, 특히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예. 이미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또 요즘에 IS 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많이 우리는 기사로 접해왔죠. 예. 특히 드론류의 그런 폭격기들, 그렇죠. 무인화된 폭격기들이 공격하는 것은 많이 봐왔어요. 그럼 예. 얘네들은 킬러 로봇이냐 아니냐라는 예.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예.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그럼 맨 마지막 단에 사격 명령은 누가 내리느냐? 사람이 내리느냐? 스스로 하느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격 명령을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예. 윤리적으로 봐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예.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기사에서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판단해서 사격 명령을 하는 그런 건 아직은 개발된 거 없습니까, 확실히? 한번 있을 법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사용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게 우리나라인데 예. 우리나라 DMZ에 그 CCTV와 함께 그 적발 장치가 달려 있는 소총이 들어 있는 그런 경계 시스템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예. 예전에 그 뭐지 시험 운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여기에 그 자동 사격 기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동 사격 기능을 적발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한번 됐었던 적이 있어요. 유엔에서까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잘 모르고 개발하게 되면 이런 해프닝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비공개리에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공개적으로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다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비공개적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의구심을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어디서 과연 이런 기능을 예.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윤리라는 것, 그리고 인간들의 약속으로 인해서 법이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힘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연구 또 개발,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규범? 사회적 네. 공감 이런 게 국제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활동들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유엔에서는 킬러 로봇 방지 대책위원회가 매년 열리고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열릴 것 같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유럽연합에서는 로봇법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윤리적인 면을 포함해서 로봇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예. 감시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죠, 뭐.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재권 교수,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할 때 학과를 조금 잘못 소개했네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박사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 뉴스 사이다 시간에 민주당 그 경선 후보들 경력 한 세 가지 정도 적는데 거기 문재인 이 이름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쟁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격론이 벌어진다면서요? 네, 어제 민주당 그 당 선관위에서 이 문제로 토론을 했는데 안 된다가 다수긴 했는데. 네. 반대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고 그래요. 예. 이제 선관위 그 다시 이제 위로 넘긴다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용이거든요. 보통 네네. 뭐 이렇게 불러주고 뭐뭐한 누구와 뭐뭐한 누구 중 누굴 지지하십니까 하는데 같은 사람한테도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하고 뺐을 때하고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쪽은 이름을 넣으면은 실제 지지도 자기 경쟁력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런 이유고, 반면 찬성 논리는 어차피 본선 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예. 경선에서도 쓰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죠. 두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결판이 언제 나요? 내일 이제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당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가 다수지만은 된다도 상당하다. 이런 부대 의견을 달아가지고 올린다고 하는데 예. 추미애 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준용한다. 그게 당의 방침이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2014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닐 때고 그때는 예. 이제 노무현이라는 이름. 예예예. 예, 예. 그걸 이제 쓰게 했죠. 그런데 예, 예. 말하자면은 임의기구는 안 되고 뭐 법적 기구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달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했었죠. 두 사례 전례에 비춘다는 얘기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그렇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예. 된다. 이건 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특히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이게 논란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자가 신정훈, 김영록 이렇게 되는데, 신정훈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예. 김영록 전 문재인 정부 농림부 장관이에요. 예, 예. 두 사람 다 이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쓰면 같이 쓰고 안 쓰면 같이 못 쓰는 건데 예. 신정훈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의 전남지사 출마를 요청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를 사퇴하라. 네,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 김 후보 측은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일축했는데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달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의 이제 문재인 마케팅, 역마케팅이 치열하다는 거죠. 청와대 비서관 장관의 싸움이군요. 이게. 그렇죠. 예. 곳곳에서 이런 격돌이 벌어지는데 지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선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서 하죠. 예, 이 경선이 뜨거운데. 광주의 어떤 예비 후보를 보니까요. 보통 후보들이 이제 자기 선거 사무소에 자기 얼굴이 크게 박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대통령 본인이 악수하는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자기 얼굴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뒤통수만 보이고 대통령 얼굴만 나오는 현수막을 아니, 걸었더라고요. 후보자 본인의 얼굴은 없고 자기 이름은 이제 어깨띠로 해가지고 이야. 이름을 넣고. 그리고 송파을 경우에는 최재성 전 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이 송기호 변호사 격돌 중인데 어제 송 변호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 이 내용이 참 독특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어요? 문 대통령에겐 복심이 없다 이런 건데 내용인즉슨 최재성 전 의원이 지금 송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깨띠를 보통 두르지 않습니까? 예, 무슨 당 예. 누구. 예. 어깨띠에 문재인의 복심. 실제 써서 네. 다닌다? 그 어깨 걸고 다닌다. 예. 이제 송 변호사는 복심이란 낱말은 불공정이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 방식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공정,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제가 아까 자기 얼굴 안 보이는 포스터 사례나 이 복심 어깨띠는 옛날 친박년대 이때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치열한데 당내에서도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인데 이 우려가 있지만 이건 더 치열해질 겁니다. 치열해질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의 전체가 뭐 약간 깎이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일단 후보가 되는 게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격돌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면은 아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더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뭔가 안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켜보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히슬라키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입니다.
화제가 된 뜬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여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뉴스요.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뉴스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가 피해 직원에게 100억 원대 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00억 원이나요? 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미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아, 미국? 네. 예.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직원 파이살 칼라프가 그 소송의 주인공인데요. 예. 상사 A씨가 레바논 출신인 칼라프의 영어 억양을 문제를 삼고 또 커피보이라고 부르면서 커피 대접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공학 박사 출신이어서 본연의 업무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예. 그리고 새로 부임한 상사 B씨도 칼라프를 괴롭혀서 칼라프가 차별 시정 당국에 신고를 했던 외려 회사 측에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해고. 네, 그래서 결국 칼라프가 포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예. 법원이 칼라프의 손을 들어준 거죠. 예. 네, 미국 미시간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포드가 칼라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1,500만 달러, 정신적 스트레스 배상금 10만 달러 등 모두 1,6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8억 원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포드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 어쨌든 아까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178억이네요.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미국이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직장인 3명 중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과거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66.3%에 달했습니다. 네. 네,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같은 정신적 공격을 받았다는 사람이 24.7%로 가장 많았는데요. 만약에 칼라프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냈으면 저런 배상금을 받지 못 듣겠죠. 못 봤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 그리고 또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도 원고에게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뭐 폭언 같은 경우에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보통 100만 원 안팎의 수준이거든요. 100만 원. 네, 그래서 뭐 실효성도 없고 재발 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좀 이제 네티즌들은 좀 많이 미국 제도를 부러워했는데요. 예. 미국처럼 저 정도는 처벌해야 갑질이 없어진다. 이렇게 네티즌이 단 댓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꼭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꼭 도입이 돼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여 년 만에 8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려 8배? 그럼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1985년에 66만 1천 가구였는데 이게 2016년에는 539만 8천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 중에서 27.9%가 1인 가구인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10집에 3집은 혼자 산다? 그렇죠. 예. 네, 보건복지부가 오늘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예.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719만 6천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도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서 2016년에는 최저치인 5.5건을 기록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면서 미혼인 독신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예.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빨리빨리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참 이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용이 10.4%였는데요. 이게 OECD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부끄럽네요. 네, 최하위권이었는데요. 예.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65.7%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23.5%.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았고요. 그리고 2016년 최저임금은 5.8달러로 프랑스나 호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만 좀 가야 그래야 독신 가구도 줄어들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참 빨리 가진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토론으로 풀어드리는 정치토크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개헌 특집 토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자체 개헌안 발표하면서 개헌 이슈가 더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간사 황영철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자주 만나시죠? 네, 아주 자주. 아주 자주 만나요. 그리고 자주 토론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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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취자들 앞에서 네. 화끈하게 한번 결론을 내보세요. 뭐 언제까지 계속 얘기만 할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결단의 시간입니다. 뭐 이인영 간사님하고 둘이서만 결론을 내려면 결론이 빨리 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저희 둘만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 사이라도 한번 결론을 내보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개헌안 나왔고 자유한국당 개헌안 나왔고 권력구조에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 한번 시작해보죠. 이인영 의원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안에 대해서.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내각제 혹은 내각제형의 이원정부제를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라는 좋은 표현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 여론의 70%는 내각제,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고 20%가 이원정부제 그리고 10%만이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국민의 여론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또 그렇게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서 장관을 임명하는 그래서 조각권을 행사하는 예. 이런 그 형태로 가면은 100% 내각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책임 총리제라고? 네, 조금 변형해서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현행 우리 정부 조직 체계에 의하면은 장관 3명만 임명하게 되고요. 외치 쪽에. 예. 예. 그래서 외교장관, 국방장관, 뭐 통일장관 이렇게만 임명하게 되고 나머지 14개 부처의 장관을 사실상 국무총리가 임명하죠. 근데 더 들여다보면은 그 3개처, 법제처라든가 뭐 식약처라든가 보훈처 이런 것과 그다음에 17개 그 외청 내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국세청 경찰청 뭐 등등 예, 예. 이런 부분들 사실상 거의 다 국무총리가 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그 국무총리가 내각제하에 수상에 버금가는 네. 이런 격이다 이거죠. 황현철 의원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뭐 밥상으로 얘기하면 겸상이 아니라 독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많이 틀리죠. 예. 무엇보다도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제한적 대통령제 종식인데 그러면 어떤 구조로 이것을 종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초점을 맞춰서 예. 논의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분권시켜야 된다는 건데요. 예. 그럼 어떤 구조로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쭉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를 한순간에 없앨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하는 이런 틀은 유지하면서 네. 적절하게 이제 분권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 했던 것이 그러면 국회라는 또 다른 국민에게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민주주의 기관이 총리를 선출하는 형태로 하면은 총리와 대통령이 균형 잡힌 국정 운영에 두 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상당 부분 국회가 또 집권 여당이 특히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야당이 늘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극한 투쟁을 하는 이 구조를 상당 부분 바꿔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네. 뜻으로 출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데 저희들은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출된 예. 총리의 권한은요? 그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협상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인영 간사님께서 뭐 외치 내치로 딱 구분져 가지고 외교 국방 통일 대통령에게 맡기고 그 나머지는 다 또 총리가 다 임명한다라고 이게 단정 예.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런 게 적절히, 아닙니까? 예, 적절히 예. 저희들은 협의의 과정 중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하게 권한을 나눌 수 있는 형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도 안 해보고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을 문임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총리가 다각기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식은 좀 버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겸상이 아니라 독상이다. 이인영 의원이 그랬는데 네. 독상이 아니라 겸상할 수 있다. 그거군요. 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선에서 절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이제 권력기관의 문제도 있을 예, 수 있고요. 예. 또 헌법기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논의는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우선 기본적인 방향이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인사권도 그에 걸맞게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의 문제들도 독립성, 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인사권도 그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개혁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의 문제들은 대통령당과 국무총리당이 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이런 형태로 권력분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다만 이제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뭐 대통령은 외치, 저 국무총리는 내치 이렇게 구분한 자유한국당의 발표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예. 이게 이후의 과정에서 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들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또 권력을 어떻게 그 분점할 건지 이런 것들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제가 해석하기에는 내용이 달라져 있거나 예. 아니면은 예. 그런 그 절충점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는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력과 국무총리의 권력이 충돌하는 경우에 아하. 정부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일원적인 체계보다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권력 충돌의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피하는 것이 네. 차례를 나왔고. 두 권력이 충돌한다는 얘기는 대통령과 총리의 출신당이 다를 때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총리의 그 권한, 권한의 어떤 그 경계지점이 불분명한 네, 이런 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그 견해가 충돌할 경우에 해법이 없다, 출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원 정부제를 하느니 전문가들은 또 정치학자들은 차라리 내각제를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의 견해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원 정부제나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의 방향들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원정부제나 내각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의 방향을 굳이 모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그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예. 이미 그 분권과 협치의 길은 대통령제 하에서도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원제나 내각제는 좀 다릅니다만 이원정부제 하에서 분권과 협치 이런 것이 만성적인 권력 충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태하고 있다면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 투표제를 통한 분권과 협치의 모색 이런 것들은 그런 권력 충돌의 가능성들을 배제하면서도 예, 예. 분권과 협치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더 합리적이고 대안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 나가려면
적어도 두 당, 세 당이 연합을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 된다 이런 얘기죠. 연합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나 핵심 장관이나 여타 장관과 관련한 이런 권력의 분점, 공유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일어날 것이고요. 예. 어떻게 방영철 의원. 제가 이번에 이제 헌법 개정안의 논의의 과정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진지하게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촛불 정신은 이젠 더 이상 국정농단하는 대통령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그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출발점에서 진지하게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분권 대통령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을 내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물론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개헌안을 발의를 하셨고 그 개헌안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 정도를 가지고 분권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너무 미약하다.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당은 이 대통령 개헌안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적어도 분권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으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분권을 요구해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각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동의의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 과정 중에서 단 한 분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고 있는 폐해에 아하. 벌써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예. 결선 투표제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투표의 과정에서는 연합이라든지 어떤 뭐 여타 세력과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런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은 또다시 분권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적어도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국정운영의 틀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이제 권력을 좀 다 내려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권력을 다시 부여잡아보겠다고 시도하는 한 이 헌법 개정안은 절대 저는 알겠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답변 듣도록 하고 그 전에 이인영 의원이 지적한 그 총리와 대통령이 충돌해서 상시적으로 국정이 불안해질 우려에 대해서 네, 저도 그 예. 네. 지금 그 여당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뭐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뭐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아주 잘 협치가 될 수 있는 총리가 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당의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야말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으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집권 여당이 잘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또 다른 일부의 권력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예. 요구가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한테 국회 해상권이 또 가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총리 선출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줘서 적절한 권력의 균형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네.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예. 좋은 틀을 만들어보고자 애써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권력을 좀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 성공한 그 대통령을 많이 만드는 그런 정부 형태여야 된다. 대통령제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대통령제를 폐기하면서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를 해야만이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을 상권 분립의 정신에 충분히 입각해서 견제와 균형의 그 장치들을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작동시킬 때도 저는 그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입법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들을 국회 동의를 얻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권이 대통령과 정부 특히 그 기재부의 전속적 권한으로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서 국회에서 법안 발의 형태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저는 그 정부 특히 그 기재부의 전속적 그 예산 권한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많이 통제하고 예. 국회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원 예컨대 그 조선시대 같으면 암행어사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그 직무감찰이나 회계 감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해왔는데 전속적 예. 권한을 행사해왔는데 이걸 독립시키고 중립화시키고 특히 그 국회에서 3명의 감사위원을 유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중에 야당 성향의 감사위원도 들어가고 그러면 정치적 보복 형태의 감사 권한 이런 것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법관의 임명 과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과정 이런 것들을 독립된 인사 추천 시스템 내지는 호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축소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다 분산시켜 버리면 더 이상 분산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분산한 부분들을 예. 이렇게 좀 자꾸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상권 분립 정신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 분산시키고 또 헌법기관에게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내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작동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 실패한 예. 대통령의 시대 이런 것들은 이제 종식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의 어떤 그 뭐 해임 권한 내지는 국회 해산권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줘서 네. 서로 대통령과 총리 내지는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균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그것은 사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만 국회 해산을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불분명한데요. 어떤 그 언론에는 총리 제청의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뭐 그냥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총리가 국회 해산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때 제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상 그것은 의미가 좀 없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총리 중심으로 한 연정이 대통령의 그 당과 다를 경우에 어떤 뭐 의미에서는 대통령 왕따 연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로 확인해 보죠. 총리가 제청권을 뭐 전혀 국회 해산권이 총리 제청 없이는 안 되는 겁니까? 황영철 의원. 일단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아, 우선 그거 답변부터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그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국회 해산을 할 수 없는 안전장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총리의 제청이라는 부분을 포함을 시킨 건 맞습니다. 맞아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만 보안장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으로도 모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알겠고요. 그 앞에서 제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요약해드리면 네. 대통령의 권한, 법안권, 또 예산권, 감사원, 인사권 등등 많이 내려놨다. 네네. 부족한 겁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요. 저는 과연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본다. 네. 지금 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정부가 내놓고자 하는 법안을 많은 부분을 의원 입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제왕적 대통령과 거리가 멀고요. 예산 법률주의도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감사원하고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라고 분류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조 하에서도 이 세 기관은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어쩌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정한 권력
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권력을 내려놓았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이거 대통령 권한을 내려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왜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그럼 아, 됐다라고 받아들일 예.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들만을 내려놓고 핵심은 다 빠졌다. 예, 핵심 다 빼뜨려놓고 알맹이는 놔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것만 내려놓고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의 속도를 가지만 추가 잠깐만 논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네, 마지노선이죠. 네, 저희들은 마지노선 대신에 그렇게 제일 좋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뽑힌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은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순간 그것은 내각제이거나 이원 정부제가 된다 네.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저희들이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전에 예.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다 이렇게 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내각제나 이원 정부제를 수용할 수 없을 예. 때 예. 국민 투표에서 과연 통과될 거냐 이런 점도 대통령의 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정책이라든지 이 개헌안의 발의에 대한 지지도가 전 높을 수밖에 예.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지지도에 취해서 본질을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거는 양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거기서 가장 정면 대립하고 있는데 정의당 등등에서 나온 또 안이 있어요. 절충 정도로 국회가 선출하는 게 아니라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자. 그런데 그 추천을 대통령이 받지 않을 권리도 주자. 뭐 이런 안도 있거든요. 예. 그 절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영 의원은? 우선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한 상태 속에서 뭐 복수 추천 내지는 그 한두 차례에 걸친 어떤 그 비토 예, 예. 비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총리 선출 뭐 이거하고는 뭐 다르죠. 내각제나 이원 정부제를 구상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우선 자유한국당과의 그 정부 형태와 관련한 이 이견 이걸 해소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 국무총리 선출제 이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황영철 의원,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식의 이 안은 절충안이 될 수 없다. 그냥 저희가 추천, 협상도 시작. 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우리가 내놓은 이해의 안에 대해서 협상의 용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참 힘든 발언이에요.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다른 당의 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네.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결국 특정 당의 목소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다. 아, 물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부분.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당의 안이. 저희들은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진전이 총리 추천제가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교두보 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요. 네.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추천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해가면서 네. 이제 그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요 정도 말씀 듣고 아주 단답으로 질문 드릴 테니까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각 당 원내대표가 협상하자, 통 크게 합의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우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하고요. 국회에서의 합의 과정이 더 충실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 저 국회 패싱하고 대통령과 담판하겠다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런 제안이 꼭 훌륭한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황영철 의원한테는 또 역시 단문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여당이 패싱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어쨌든 6월까지 합의를 하고 네. 9월에 이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아이 그럴 거면 빨리 합의해서 그냥 6월에 하지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통큰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6월에 지방선거 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 지금 저 질문이 바로 또 다른 걸로 넘어가셨는데요. 네. 네. 지금 분명한 것은 그럼 여당이 과연 책임성 있게 이 개헌 협상에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느냐에 대한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하지 말라는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놓고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원내대표가 앉아서 협상을 하면 원내대표에게 결정적인 부분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이 결단할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과 함께 하자는 거다. 하자는 예, 거다. 예.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6.13 지방선거는 또 지역의 인물을 뽑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6.13 선거의 개헌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6.13 선거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협상 끝에 통 큰 타결이 되면 할 수는 있다? 6.13 때 동시에?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국가의 틀을 미래에 맞게 예, 그리고 예. 국민 요구에 맞게 바꿔낸다면 저는 뭐 시기의 문제는 다시 예. 논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건 굉장히 중대한 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이 개헌의 진로와 관련한 그러니까요. 대환란이 생긴 건데요. 6월 13일 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오늘, 그건 뭐 오늘 중대한 진전이라고 근데 여당에서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이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뒤로 돌아가려고 하시지 말고. 저는 어쨌든 오늘 두 분의 이 간사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진전을 지금 잡아냈습니다.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 이런 의견이었고 논의 테이블도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하되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논의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언젠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고요. 다 통 큰 합의만 되면 6.13 때 동시 국민투표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진전인데 이제 국회 가셔서 요 진전 뒤도 돌리지 마시고 더 좀 세밀하게 네. 논의하고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황영철 의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제 며칠 있으면 4주년을 맞게 되네요. 그 4.16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월호 가족과 함께 비영리 재단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지금 4.16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신 지금 이제 4.16 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시죠. 박래군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4.16 재단 정식 명칭이 겁니까? 이제 명칭은 아직 이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16 재단이라고 이제 이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4.16 재단이라고 지금 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된 겁니까? 4.16 재단은 이제 재작년부터 사실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부터 이제 이 4.16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추진하다가 그 세월호가 인양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단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추진을 해서 실제 준비한 거는 한 5, 6개월 됩니다.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약속들도 하고 그랬는데 뭐 잊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4.16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네. 그럼 이게 달라야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돈보다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사회였고 야만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예. 그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재원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런 걸 실현해 보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이렇게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안전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사회. 예,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야, 지금 근데 뭐 생명보다 돈이 우선되는 야만 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예. 말이 그렇지 이게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좀 국민 의식도 바꿔야죠. 예, 사회 시스템도 변화시켜야죠. 예, 각종 안전 기준도 또 다시 점검해야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부도 해야 되고 예. 민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이런 재난 참사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뭐 안전 문제가 아주 완전히 등한시돼 있거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는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재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예, 예, 재단법인이 되려면 돈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종잣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은 이제 4.16 가족협의회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또 함께 이제 4.16 연대가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안전사회 운동을 전담하겠다고 하는 생명안전 시민넷이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들부터 결심을 했고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원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기여기용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재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가족분들이 돈을 내셨어요? 예, 한 가정당 500만 원씩 출연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150가정 넘는 분들이 그렇게 출연을 예. 해가지고 예. 뭐 벌써 그럼 그것만 해도 8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출연금이 이제 모여졌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시민들이 발기인으로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네. 하고. 또 이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태겠다 해서 이제 만 원씩 내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한 만 명가량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 참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드려야 할 그 가족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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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예, 예. 제일 먼저 그 기금을 내시고 예. 종잣돈을 마련해 주신 거네요. 예. 아. 그 우리 세월호 관련한 특별법을 진상규명 특별법만 알고 계신데 그때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또 하나의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예. 그 법에 의하면 4.16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그 추모공원도 운영 관리하고 추모공원 예 그리고 또 추모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안전 문화도 확산하고 그리고 피해자 치유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국가에서 국고에서 또 지원도 하겠다 예, 뭐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그 재단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체를 먼저 만들고 또 그 국무총리실에서 나중에 이제 선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4.16 재단으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절차를 밟아서 4.16 재단이 되면 국고 출연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와 같은 그 일들을 하고 거기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 일뿐만 아니라 예. 아까 같이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안전사회 운동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근데 설명 들어보니까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한 그 특별법에 예, 예.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예, 예. 그럼 그 재단은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요. 애매해요? 그리고 누가 돈을 내서 어떻게 만든다, 국고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먼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재단 중에 그 적합한 재단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면 예. 정부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예.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는 있는데 예예. 재단을 설립하는 종잣돈이나 이런 걸 국고에서 내는 그런 건 없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아, 조금 애매하네요. 사실. 예예. 네. 그리고 그 추모 공원은 어디다가 조성하게 되나요? 이게 하게 되면? 지금 안산에 화랑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 네. 지금 합동무장소 그쪽에 있습니다. 네. 거기 화랑유원지 중에 이제 나대지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만들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2월 20일 날 안산시장이 거기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거기다 만들겠다. 네. 명칭은 4.16 생명안전공원. 4.16 생명안전공원. 네, 그걸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그러면 설계 공모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중에 내년쯤 되면 이제 기공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기공. 네, 그러면 한 3, 4년 정도 걸리겠죠. 3, 4년. 예, 예.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 공원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게 화랑 유원지의 한 일부분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가 되고요. 예. 근데 화랑 유원지를 이제 유가족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단원고등학교도 가깝고 그쪽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하. 아이들이 크면서 계속 같이 살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이런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이 그 유원지에 많이 가서 놀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추모공원이나 뭐 좀 위령탑, 위령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보이는 데 감춰두거든요. 멀리 멀리 저기에서 네, 안 네. 보이는 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잊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가족들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 그러면서 편하게 와서 또 그것도 기억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자 해서 화랑 유원지를 요구하게 됐고 예, 예. 안산시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고 거기에 예.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원 한 켠에 예. 조그만 쾌라도 예. 유치원생이나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교육 시키는 예, 예, 뭐 그런 것도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예,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안전 생명의 어떤 그런 도시 그 안산을 랜드마크 하는 것도 이런 걸로 대표하는 이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이제 시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가는 그렇죠. 이런 곳으로는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안산 지역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봉환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 이걸 납골당이라고 그러면서 아하. 처음에는 이제 뭐 집값 떨어진다 그러더니 이게 정서상 안 맞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그 야당 쪽에 일부 야당 쪽에 그런 그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예. 납골당 절대 반대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걸고 막 그러고 하니까 아하. 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이렇게 현혹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러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납골당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봉헌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공원의 한 1%밖에 안 되고요. 그렇겠죠.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시민들이 그걸 또 꺼리하는 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지하에다 파고 한쪽 켠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아두겠다. 그래서 정말 오고 싶은 사람만 오게끔 이렇게 하겠다. 일반적으로는 진짜 공원의 모습으로 하면서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예. 이런 얘기 듣기도 전에 그냥 낙골당 하니까 안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백보를 양보해서 예, 예. 무슨 화장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 예. 유골이 늘어나는 납골당. 예, 예, 뭐 그런 거라면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 이런 건 좀 깨름직하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반대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예. 4.16 참사로 희생된 그 아이들의 그 유골만 딱딱 예, 예, 예. 그냥 갖다 놓고 그것도 지하에다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화장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근데 야. 우리는 그런 프레임들이 먹히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기 뭐 4.16이 아니라 이제 그 저 4.19 저기 국립묘지 같은 경우 예, 예, 예. 옛날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그 산골짜기 같은 데였던 예, 거죠. 예. 이제 시내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린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묻어버린 거고요. 그 삼풍백화점으로 이제 희생되신 분들 추모비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 전혀 모르는데 양재시민의 숲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은 다 묻어버리는 식으로 예. 지워버리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독일 같은 면 베를린 한복판에 유태인 학살했던 그 기억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추모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입니다. 안산 지역 주민분들 좀 마음을 잘 돌려주시기를 정말 예. 바라고요. 그걸 악용하는 이 정치인들이 더 글쎄요. 나쁘죠. 예. 그 아무튼 그 생명안전공원은 그렇고 아까 이제 네. 처음 설명드렸던 4.16 재단은 지금 그럼 설립이 언제쯤 목표인 겁니까? 예, 저희도 5월 12일 날 창립 대회를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창립 이사회도 하고 그 등록 절차도 이제 밟게 될 것 같습니다. 5월 12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를 이제 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언제가 목표죠? 지금 한 5월 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5월 있습니다. 그래서 착착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전에 그 인양 작업을 했던 코살보다는 지금
현대사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유가족들도 만족할 정도로 공정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예정대로 진행을 착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말쯤이면 이제 세월호가 이제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엔 이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가 또 남아 있는 과제죠. 그게 한때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예. 팽목항 그 윗 뭐 동산에다가 아예 그냥 배를 그게 이제 그 선체를 네.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많습니다. 예. 안산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있는 그 목포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예. 진도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고 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그렇기도 하는데 또 진짜 지역민들의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그 해당 지역민들의 또 여론은 또 찬반이 또 갈리기도 또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아무튼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예,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아마 그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좀 여러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이 선체 정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다 못했거든요. 못하고 우선 다 끝나야죠, 그게 끝나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제 2기 특조위가 그걸 이어받아서 선체 정률 조사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네. 자, 세월호 당일 7시간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계속 유가족분들 만나고 계시니까. 그럼요, 예. 그분들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아 이제는 좀 궁금증 다 풀렸다 하시던가요? 뭐라도. 아니죠. 그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5인 회의를 했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 밑까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초 보고를 받았던 10시 15분부터 그 최순실 씨가 와서 회의했다고는 그 2시 15분까지 4시간 동안 그럼 뭐 했냐. 예, 예. 그걸 보고받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아직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유가족들은 이게 그래서 진상규명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 네. 그런 그런 걸 뒷받침하는 이런 결과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작업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기 특조위가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네덜란드 가서 이제 자유항주 실험이라고 이제 모형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결과는 예. 이게 지난번처럼 어떤 값을 넣어도 지난번 그 항적도처럼 이렇게 급격한 급변치 일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오. 자, 이제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이미 4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검찰에서 그 한국해양플랜트라고 플랜트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실험을 맡겼던 그 예. 결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 그 검찰이 그게 자기네의 그 갖고 있던 결론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은폐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이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으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침몰 원인도 그렇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렇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한편 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들이 예전하고 반응이 달라요. 이젠 좀 그만 뭐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딴 거 몰라도 이건 문재인 정부 잘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또 기대감도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주의 뭐 대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되죠. 예, 예 이런 시민들 여론에 이제 의해서 이기 특조위가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군요. 예. 네. 그 4.16 재단에는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예, 그럼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그 발기인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고 예. 기억인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냥 포털에서 검색을 4.16 재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자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재단이 가급적 뭐 만 원을 내든 2만 원을 내든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실 겁니다. 예, 알릴 것 같습니다. 자, 4.16 재단 추진하고 계신 4.16 연대의 박래군 공동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